광원의 각도가 높아지면 그림자는 짧아지고, 광원의 높이가 40 정도가 되면 그림자 길이가 피사체의 길이와 비슷한 크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제일 좋다는 거죠. 45도로 비춰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위치의 결정에서 조명위치 결정은 피사체의 구조나 표면의 성질, 연출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조명의 위치의 결정 시 반드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피사체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두 번째, 복수의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림자는 하나가 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2차원인 화면에서 적절한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그림자의 농도를 적절히 조절할 것. 그림자 형태가 적절히 흐려지게 할 것. 그 다음, 피사체 표면 질감 조절을 표현한 경우, 표면 질감 강조 효과를 얻게 높이 조명을 설정할 것. 피사체 표면이 광택인 경우는 반사광 카메라의 광축과 접촉이 되도록 할 것. 조명이 직접 카메라 파인더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네, 주의사항. 그 다음에 이제 각종의 위치의 장단점. 그래서 각각의 조명과 장단점이 있다. 각 조명 위치의 장단점과 주요 용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피사체 정면 카메라 옆쪽 약간 위에 위치. 조명 효율이 가장 높으며 조명 위치 결정이 간단하다. 그래서 카메라 이동이 심할 때 카메라에서 슈팅에 고장할 수 있고, 그리고 광선의 방향은 카메라 방향이 거의 같기 때문에 입체감이 없고, 좁은 스튜디오에서 피사체와 배경과의 거리를 짧은 게 그림자 뒷면에 생겨 보기가 흉해질 수 있다. 그 다음 센터 조명의 높이가 플레이하는데 45도의 위치에 쓰는 거죠. 이 방법은 조명이 높고 출연자의 눈빛이 없어 표정이 온화해진다. 카메라 옆에 지장이 없다. 그러나 그림자 밑에 나타나는 이질감으로 일으킬 수 있고, 따라서 무대 조명에 방송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좋다. 무대 조명을 많이 쓰는데 방송도 영상 조명을 잘 안 쓰잖아요. 플레이죠. 평면 같은 45도 고도 사이즈. 그림자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입체에 최대가 되어 피사체 영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림자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그림자 측정이 맞는 경우가 많아 보조광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 조명을, 필라이트 조명을 사용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사이드 조명의 아이레벨 조명 포지션. 그래서 사이드 측면 조명, 아이레벨 눈이죠. 눈. 네. 눈을 강조해주는 조명. 그래서 이 조명법은 보통의 조명이 있어서 조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사체의 측면을 조정할 수 있고, 빛이 피사체 측면에 입사함으로 피사체 질감을 표현하기 쉽다. 그러나 요철이나 피사체 입사 방향이 적고 반사측은 어둡게 표현된다. 따라서 피사체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까 언더 조명,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희귀한 그 영상이나 귀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표현할 때 사니까 독특한 분위기, 그죠? 대기스러운 모양, 또 이상한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을 하죠. 인물 표정을 클로즈업 할 때 몽상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비현실 무드 표현을 사용된 조명으로 이 위치에 조명한 그림자 위치가 입방을 향해 펼쳐지기 때문에 기괴한 무드가 제정된다. 이러한 조명, 언더 조명이라고 하죠. 언더 조명. 그 다음 톱 조명, 피사체 발효에서 조명. 스포트의 경우 악세트 조명으로 사용된다. 그죠? 위치의 플로드 또는 확산광으로 사용, 피사체에 대한 베이스 조명의 역할이 강하다. 베이스 조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촬영할 때 기본적 베이스를 깔아주는 조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얼굴이 노출물이 되기 전에 정확한 보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악세트 조명은 악세트 위치를 안정시켜야 돼. 포인트를 주기 위한 조명이고, 피사체의 경사비 표면 같은 높이의 각도가 40인 경우에는 플라이 조명 위치를 평면대 90도에 맞추고, 피사체의 경사로부터 조명하는 방법을 피사 옆쪽의 방향을 밝게 조명한다. 그래서 조명이 반려된 상태로 신비, 장엄, 종교미, 무드를 표현해 적합하다. 신비하고 장엄하고 종교적인, 종교적인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전 조명, 아까 물어봤을 때 또 나오죠. 이제 선전 조명. 네. 삼각 조명이나 선전 조명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는 기본 조명, 영상할 때. 오늘의 이 주제는 선전 조명입니다. 삼각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할 때 삼각 조명. 인물을 잡았을 때 이러한 조명의 위치로 잡아야 된다. 그렇죠?
전투는 인물을 조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명법이다. 인물을 비추는 주된 광선이 주광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림자로 완화시키는 조명을 보조광, 그리고 인물을 배경과 분리시켜주는 것을 역광의 세 가지로 피사체를 조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주광, 키라이트, 보조광, 필라이트, 그 다음 백라이트, 역광. 세 가지를 삼점 조명, 삼각 조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 조명이라 해요. 기본적인 조명.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강조를 할 수 있는 게 삼각 조명이다. 삼점 조명이다. 주광. 조명에서 가장 먼저 결정된 피사체에 비치는 주된 라이트를 어디에 놓느냐는 것이다. 이 키라의 특정한 점을 가장 주는 관건이 그 점의 토대가 되는 광원을 말하는데, 화면 안에 의도된 그림자를 만드는 광원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보조광. 그림자를 만들지 않은 부드러운 광선을 사용하여 주광에 생기는 강함을 약화시키며 동시에 이면의 정면 등에 만들어진 그림자 속의 세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보조광을 컨트롤하는 것은 전체 이미지 톤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역광은 뒤에 배경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 중에서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있으니까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음향이죠. 음향. 두 번째 영상, 조명, 세 번째는 이제 조명인데, 이 음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왜 투자를 해? 스피치가 중요하니까. 그죠? 내가 여기서 막 이 강의를 하고 지금 막 떠들고 있으면 되게 나는 힘들어요. 뭐가 이렇게. 이게 좀 음향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제 안 받쳐줘. 막 소리가 빙빙 도니까 내가 목이 엄청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음향을 신경 쓰는 이유가 설계할 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달을 잘 하게. 어떤 기회에 가면 잘 안 들리는 데도 많죠. 어떤 기회는 음향을 잘 하고 잘 들리잖아요. 그죠? 영상은 보여지는 거. 세 번째는 조명. 조명은 별로 신경을 잘 안 써. 근데 얼굴이 영상에 나오려면 조명을 잘 해야 돼. 잘 해야 돼. 그래서 그 바톤이나 이런 가면은 교회 가면 한 줄, 그렇죠? 한 줄 갖고 영상을 쏘면 어떻게 그림자가 많이 쳐요. 위에서 붙이는데 조명에 대한 시설을 제대로 스튜디오식으로 해서 영상 조명을 해가지고 설교나 이런 방송에 나와야 이 목사님 얼굴이 잘 나올 텐데 조명에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림자가 많이 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CTS나 이런 데가 요즘은 그런 뭐 TV에 CBS, CTS 이런 데는 설교하는 모습들을 많이 영상으로 그 많이 내보내요. 그런데 보면 아, 조명을 좀 한 데는 영상, 물론 이제 그런 방송국에서도 얼굴을 보정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교회의 조명이 돼 있으면 그 살아나는 얼굴이 아닌 데는 좀 뭐가 이렇게 그죠? 뭐가 말씀은 좋은데 얼굴이 별로 안 좋아. 그거는 뭐야? 영상과 조명이 합일치가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음향의 스피치, 영상을 신경 쓰면 어떻게? 조명을 같이 신경을 써서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인지를 잘 못한다. 근데 요즘은 좀 더 큰 규모에 있는 교회나 이런 데는 영상을 좀 더 신경 쓰고 조명을 많이 해서 그러한 각광을 맞는데, 보통 대부분은 바틀 하나, 뭐, 등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얼굴이 안 나오죠. 영상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역광은 인물 뒤쪽에 머리카락 위치는 걸 내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전광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광판. 전광판은 전광판 밝으니까 뒤에 써봐야 조명이 별 효과가 안 나오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인물의 뒤쪽에서 인물의 어깨나 머리 쪽에 비치는 광원을 말하고 역광을 이용하면 인물이나 피사체를 배경하는 불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2차적인 화면의 깊이감과 입체감을 만들어진다. 그렇죠? 배경조명, 배경조명 말 그대로 배경을 위한 조명, 그죠? 세트를 위한 조명, 세트를 나타나기 위한 조명, 그죠? 조명. 그래서 물론 주방이나 보조관에서 일정 부분의 배경에 빛이 났지만 이들 라이트는 주목적인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경에 별개의 조명을 설정하여 배경의 분위기를 조절해주는 배경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백라이트, 그 다음 백라이트, 라이트, 키라이트,
카메랄, 여기서 비친 건 필라이트. 그래서 기본적인 선전 조명과 배경 조명을 쓴 거를 이제 배치들을 한 거죠. 그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조명. 인물이 한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1명 이상일 경우죠. 1명 이상. 이걸 선전 조명을 하려면 두 사람이 있을 때는 겹칠 거예요. 그죠? 두 사람 이렇게 조명을 비치면 겹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전 활용할 두 사람을 이상을 효과적으로 조명하므로 교차 조명을 한다. 이따 조명. 삼성 조명과 배경 조명의 특별한 지위를 끌어내거나 인물로서 피사체를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강조 조명이 사용된다. 이들 조명 항상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구사된다. 톰라이트는 맞죠? 여름날 정오의 태양의 위치와 같은 인물의 머리에 90도 정도에 방향해서 아래에 내려 비치는 조명. 아이라이트. 인물의 바스타샷이나 클로즈업 샷을 촬영할 때 인물의 눈동자에 생기는 것을 불어넣기에 특별히 조명을 해주는 조명을 아이라이트라고 한다. 베이스를 어떤 균형을 밝힐 제공하여 주는 점, 베이스 조명을 전체를 깔아주는 조명. 그래서 아이라이트, 눈에 대해서 조명으로 힘을 줬죠. 그죠? 힘. 위에는 톱라이트, 이제 톱라이트. 그죠? 톱라이트, 위에서 찍어내니까 그림자가 많이 짙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밝기, 피사체와 라이팅 거리를 바꿔서 조절, 거리 조절 밝기 컨트롤이 틀리죠. 그래서 빛의 조도는 거리에 따라서 방지하죠. 그 거리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래서 빛에 의하여 그림자 생긴 방을 부드러운 빛, 따뜻히 이용하여 아르자스분의 1이니까 라이팅을 어떤 방에서 조도되는지에 따라서 크로스 라이트, 사이트, 라이팅 연출과 틀려지죠. 그래서 광원, 4분의 1 밝기, 9분의 1 밝기 이렇게 틀려지죠. 거리와 밝기의 관계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거리가 2배가 되면 밝기는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거리가 2배가 되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톱라이트, 뭐 하이 엘리베이션 라이트, 크로스 라이트, 미디얼 라이트, 언더 라이트, 백 라이트, 홀리던트 등은 하나인데 뭐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바쳐요. 그죠? 사이드 라이트, 옆에서 비치는 거. 등은 똑같은 거야, 등은. 위치에 따라서 조명비의 상황만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라이트, 어떤 방향에서 빛이 비춰주고 있는지를 정하는 라이트. 정하는 라이트. 그죠? 그러니까 딜라이트, 보조망이라고 불러 메인과 효과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메인 라이트에 생긴 세도 부분을 보충하는 조명. 이펙트 라이트는 악센트 라이트 하며 화면에 액센트를 주는 나이트 조명을 나타내는 거죠.